다음 이제 또 하나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의사가 지금은 조현병이 아니라 우울증이 문제라고 한다. 또는 지금은 조현병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한다 해서 평생을 조현병 상태인 건 아니에요. 조현병 상태는 치료 안 받고 내버려 두면 아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했잖아요. 치료 안 받고 내버려 놔도 제정신 돌아와요. 늘 제정신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붓기가 부었다 빠졌다 하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에 집에서 저희 집에 식모로 같이 살았던 분이 지나고 보니까 조현병이었어요. 내버려 놔놔도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다고 내버려 놔놔도 몇 달 그냥 횡설 쓰라고 한 1년에 한 두세 달 밥을 안 해줘요. 맨날 일어나면 그냥 강둑에 나가서 혼자 그냥 있다가 온 데 쏘다니다가 그냥 오고 나머지 날은 또 정상적으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데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보면 조현병이죠. 그냥 데려다가 그냥 밭일 시키고 논일 시키는데 1년에 한 몇 달은 그냥 지 멋대로 온 산으로 둘러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뭐 그리고 들어왔다가 뭐 했다가 뭐 그러면 또 막 씻겨주고 밥 먹으라 해서 밥 먹이고 몇 달은 정신없이 그러 돌아다니다가 또 그다음에 또 제정신 돌아오고 그런 거예요. 옛날엔 동네에서 애들하고 서로 막 애들 놀리면 쫓아가고 그냥 서로 그러고 죽인다고 하고 바보라 하고 뭐 그러고 그 조현병 환자들 그냥 동네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조현병이지 뭐 그냥 1년 내내 같은 상태는 아니에요. 심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좀 괜찮을 때가 있고 이게 들쭉날쭉하는 거죠. 지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고 정신이 헷가닥 나갈 때가 있고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할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는데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한 번 요 문제가 생기고 이후에 관리 잘하면 이후에는 다시 주요 증상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과거에 조현병 진단 받은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조현병이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조현병 증상이 없다 뿐이지 계속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이지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거예요. 그 주요 증상이 없어졌다 해서 조현병이 아닌 거냐? 아니죠. 환청 있고 망상 있었는데 지금 와서 환청은 이제 없어지고 망상 없어졌다 해서 조현병 아닌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울 증상이 제일 심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조현병 치료에 가는 중에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울이에요. 우울은 필연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구나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차라리 헷가닥 돌았을 때에는 우울할 틈이 없죠. 현실을 모르니까. 근데 제정신 돌아오면 당연히 우울해지죠. 내가 친구들에 비해서 한참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이러다가 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우울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에서 주요 증상 가라앉고 나면 지나면서 당연히 심한 우울기간 와요. 이거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의사가 이 말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이 말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이렇게 그냥 얼핏 설명해보는 가족들이 헷갈리죠. 조현병이라고 옛날에는 조현병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왜 우울증이라고 하나? 왜 우울증이 문제라고 하나? 그렇죠. 옛날에는 조현병 증상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조현병 증상은 이제 별 문제 안 됩니다. 지금 우울 증상이 지금 제일 심각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 우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설명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요 말 했었죠. 잔류기 레지듀얼 회복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잔류기 레지듀얼 스테이지, 관해기 레미션 스테이지, 회복기 리커버리 스테이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 완치. 완치는 영어로는 큐어예요. C-U-R-E, 큐어, C-U-R-E. 완치인데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이 관해기가 영구적인 관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질환에서는 이런 정의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신질환에서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 이제 깔끔하게 아무 증상이 없다 하는 이 관해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영속적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10년을 잘 지내다가도 20년을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도 다시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된 질병이기 때문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스트레스, 그다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으로 설명한다 했잖아요.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언제 또 세상살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재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현병은 완치, 조현병, 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은 사실 학술적인 개념에서 보자면 완치란 없습니다예요. 완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체 질병에서는 완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질환은 애초에 이 질환에 대한 정의 자체가 완치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질병이 있으면 인간구실 못하냐? 그것도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질환이라고 하는 거를 정신질환을 그렇게 대단한 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사는데 그게 덜한 시기도 있고 심한 시기도 있고 잠시 스트레스 억수로 많이 받아서 잠시 한동안 그래 꼭지 뺑 돌았다. 그래 뭐 그게 뭐 대단한데 그 다음에도 또 스트레스 억수로 받으면 다음에도 꼭지 뺑 돌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가다가 진짜 사람들 다혈질인 사람 같으면 진짜 꼭지 뺑 돌면 입에 개거품 물고 난리치잖아요. 아무리 좋고 선한 사람이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잠시 망상도 할 수 있고 환청도 들을 수 있고 정신이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뭐 엉뚱한 잠시 있을 수 있죠.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지금 없어졌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니까 이 취약성을 취약성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선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당사자의 어떤 특성이 선순환으로 가면 강점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갈 때 이게 취약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성품이 선순환으로 가면 강점이 되는데 착한 성품이 악순환에 들어가면 이게 취약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취약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해서 정상인에 비해서 못하거나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다만 그가 가진 어떤 특성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약한 고리로 작용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걸 취약성이라는데 취약성 부분 이걸 그럼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게 어떻게 단점으로 안 가고 강점으로 가게 할 수 있을 거냐.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약성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잘해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현명하게 탁탁탁 그거를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노하우를 터득할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대처 능력. 대처 능력은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대처 기술. 스스로의 대처 기술은 가장 핵심이 주장성. 비주장적인 애를 어떻게 하면 주장적인 애로 만들 거냐. 주장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적 보호 요인, 지지 요인인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가족의 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평상시에 아, 우리 애가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아,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입각해서 이 부분 보완해야 되겠구나. 당사자 스스로도 내가 조현병 한번 완전해서 망상 생겼다, 환청 생겼다, 헷가닥 환전했다 하면은 그거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보완해서 갈 거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죠. 이거 없애는 데 주력하고 이거 없어졌다고 좋아하고 그때부터 손 놓고 이래버리면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자면 양의학과 한의학인데 양의학에서는 증상 하나 없애는 데 주력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그 문제가 생긴 건 인체가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인체의 전체적인 힘을 키워줘야 된다 하는 것처럼 원리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 증상, 조울증 증상 없애는 데 집중하면 안 된다. 그거 없애는 데 집중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있거나 없거나 내버려 두고 기본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얘는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없어지는데
뭐하러 그 저절로 없어지는 걸 붙들고 없애겠다고 씨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기초 체력을 더 다운을 시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을 길러주십시오. 기초 체력을. 병 없애는 데 주력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자, 그럼 오늘 좀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해서 6시 반까지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